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실 진짜 어렵게 모셨어요. 카톡 한번 보냈더니 오셨어요. 아 그래요? 특별 심사위원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아프리카 때부터 항상 같이 했었고 자 오늘 20점을 부여받으셨어요. 네. 시청자 투표 40% 나랑 호연이랑 20% 20% 거의 동등한 그걸로 됐는데 모셔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녕하십니까 26살 경찰 특공대 준비하고 있는 강현우라고 합니다. 아 오케이. 워낙 좀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네. 좀 진심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특공대 같은 경우에는 커트라인 굉장히 높잖아요. 네 높죠. 그러니까 되게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지원하겠다는데 편하게 자기 준비한 거 긴장하지 마시고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네. 오늘 다 솔직히 말했습니다. 자! 두 번째! 대왕 안녕하십니까. 아 이봐 죄송하지만 네. 진짜 죄송하지만 네. 북한 수장 닮았어요. 저 그거 그 컷으로 하고 왔습니다. 아! 준비한 겁니다. 멸왕. 자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멸왕입니다. 하이파. 자 키 몇이에요? 72. 그러면 몸무게는? 지금 어제 재봤는데 57 되는. 아니 키로 보면 몇인데 보면 나도 처음에 어 몇이 아닌데 이랬어. 아니 근데 형방송 보고 풀업 해가지고 그날 이렇게 한 거. 자. 아니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까 남희철 씨? 아니 지금 이 멸왕이라고 지금 대표로 나왔는데 이거 운동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도 처음 보고 생각보다 너무 그치? 좀 지쳐가지고. 근데 71cm에 57이면 멸친 맞아요. 맞잖아. 남자 중에 50kg 나간 사람은 나 지금 근처에서 본 적이 없어. 자 그래서 첫 번째 코너는 마치 이제 저랑 같이 살기 때문에 요리 담당이죠, 그렇죠? 네. 말 그대로 진짜 입맛이 마셔야 돼. 첫 번째는 우리 멸왕님. 아 이거 확실히 말하세요. 이거 먹는 거예요? 아니면 뭐 주문할 때 쓰는 뭐 계란 수프입니다. 마녀들이 주문할 때 쓰는 건데. 자 일단 제가 비주얼을 보여볼게요. 비주얼 좀. 나는 만약에 식당에 이걸 줬다. 나는 그냥 책상 뒤집어 엎어요. 먹어봐. 입에 넣어, 빨리 입에 넣어. 일단 먹었어, 빨리 먹어. 아, 먹어, 빨리. 너랑 씨. 네. 자기가 하는 음식을 드셔보셔야 돼. 제가 먹어야 돼요? 아니, 그럼요. 아니 근데 진짜로 이거 음식 아니야. 이거 지금 음식 아니고 너 이거 진짜 화학 시간에 뭐 너 실험한 거 같아. 아 이거 후라이팬. 아! 이거 밥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아까 쓰라고 아니, 그러니까 아까 조금 써도 된댔는데 어쨌든 할 게 없으니까 쓰라고 한 거잖아. 그렇지? 할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건 좀 어느 정도 단점을 바꾸고 가야 돼요. 일단 재료는 마늘이랑 마늘? 양파랑 어허. 치킨 그 아 어제 교촌치킨 남은 네. 거 그거 넣었어?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센스. 제로 센스지. 아 그래? 일단 자 일단은 역시 밥과 이 치킨의 조합은 거부할 수 없잖아. 게다가 또 계란의 마법까지 썼기 때문에 마늘까지도 냄새를 좀 없앴는데 자 한번 평해주세요. 어때요? 한 끼 든든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끼 든든하게? 나는? 전 이거 제가 다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평을 잘해주셨네요. 네. 저는 말 그대로 진짜 간단하게 간장 계란만 해줘도 잘 먹는 스타일. 게다가 청양고추 딱 두 개만 올려놓잖아요. 그지처럼 먹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주면 물론 맛있게 먹겠지만 제가 끌려하는 맛은 아니다. 네. 그래도 재료를 잘 조합했고 뭐 이렇다. 맛있어. 오 뭐야! 플레이팅이 들어갔어요. 야 잠깐 이거 뭐야? 퀄리티가 너무 갑자기 올라갔잖아. 야 이거는 진짜? 대파는가? 좀 간이 네. 좀 약하지 않았나? 비주얼이 좀 속았지 않았나? 버스 안에 탄 긴 머리 생머리에 뒷모습이었어. 그 3대 400 정도 나오고. 진짜? 네. 1년밖에 안 했다면서. 근데 원RM은 딱
따로 안 잡았는데 400 정도 나올 거. 전치태 보여주세요. 아 우리 샤워키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뭐 저렇게 만약에 우리들이 해서 저건 어떻게 보면 후원 들어온 대로 우리 뭐 야식도 먹고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렇죠.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우리 선케이님 감사드리면서. 오케이 아니야. 보상은 말고 말고. 어와 오케이. 그저께 수술을 2차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수술은 다행히 잘 됐고, 그래서 이제 이모가 친 이모님이 이모가 와주셔서 지금 같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이제 주말에는 갈 수 있을 때는 가고 네. 하면서 이제 어머니도 그 계속 아버지 병간호 하면서 시간이 오래돼서 일단 부모님도 제 꿈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미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일단 부모님도 굉장히 지원을 해주시고 네. 잘 됐으면 좋겠다 하셔서. 네. 갈 수 있을 때 가고 저는 이제 다시 운동이랑 공부에 전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자 일단 4월 달에 시험을 보시죠. 네. 그래서 누구보다도 어떻게 보면 기간적으로는 가장 이제 적합한 후보가 아니나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얘기 잘 들었고요. 네, 지금 자 몸무게는 지금 한 100kg 정도 된다고 하셨고. 네. 근데 지금 좀 감 지금 한 일주일째 감기가 걸려서 한 98 정도 될 수도 있어요. 98. 98. 자, 3대는 몇입니까? 3대는 제가 뭔가 보조해줄 사람이 없어서 안 재봤는데 200, 200에서 250은 되지 않을까. 솔직히 저도 다양한 운동법을 해봤어요. 막 뭐 보디빌더식 그런 것도 해보고 뭐 타바타 운동, 뭐 복싱, 뭐 다이어트, 수영 뭐 저도 노력 많이 했는데 뺐다 그냥 뺐긴 했었다. 예. 근데 다시 또 여유가 왔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잘못된 방법이었었고 네네. 그냥 좀 이제 내가 그러니까 마랑이가 주장하는 그걸로 한번 해보고 싶다. 네네. 그거죠. 그 정리를 해드렸고 다이어트 해보시잖아요. 굉장히 힘들고 네. 고통스럽고 어떻게 보면 짜증 수치도 높아지고 그렇죠. 네. 한계가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건 운동적인 요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네네. 한계가 왔다. 그럼 그거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아씨 마랑이가 이 새끼가 자꾸 나 힘들었는데 계속 뛰라 그러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짜증이 난 상태면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이제 극복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극복을 생각하지도 않은 게 네. 아예 그 정도 의지도 없이 저는 운동을 할 그러니까 그런 의지를 지금 당담하시는데 네네. 그런 한계를 한 번도 안 해봤죠. 뭐 체계적으로 뭐 인터벌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누가 옆에서 코칭 안 해줘봤잖아요. 그냥 그거를 지금 그러한 한계가 온다는 걸 간과하시는 지금 간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왔다 올 거예요. 네. 그걸 어떻게 대처법만 말해주세요. 대처법이요? 네. 대처는 뭐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몸으로 겪어봐요. 예, 안 겪어봐서 이거는 뭐 그래도 어떤 수준인지를 제가 솔직히 잘 모르. 그냥 진짜 막 너무 힘들다 도망가고 싶다라는 얘기 이제 있었을 때 그걸 어떻게 대처할까? 예를 들어서 뭐 솔직하게 얘기하고 자진하차하겠다 아니면은 얘기를 해서 나한테 얘기를 해서 좀 수위를 낮추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들. 뭐 솔직하게 못하겠는 건 못하겠다 말씀드리고 솔직히 시청자분들도 반응이 너무 안 좋으면 뭐 제가 아 근데 저는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질문이 극복할 너무 수 좋아요. 예. 무조건 극복할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다. 아, 일단 의지를 뭐 해주겠다. 예, 제가 장담합니다. 무조건 아, 무조건. 아 알겠습니다. 일단 의지는 굉장히 그 독특한 것 같아요. 아... 그냥 먹는 건 먹는 대로 먹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나랑 육주 막 펼쳐서 20kg 뺀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기대 그러니까 안 같이 지금 저랑 야식 먹고 저녁 먹고 이렇게 하면서 운동적으로 근육량 늘고 체지방 줄어 이 지금 진행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 그럼 이제 6주만 해도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하면 다 빠지는구나 잘 본인도 알 거고 그걸 이제 의지를 가지고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분을 데리고 와서 20kg 뺀다 30kg 뺀다 그런 프로젝트 아니에요. 그거는 저는 야매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몸에서 아 이게 워킹아웃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되는구나 라는 것에 믿음을 주고 스스로가 내비게이션 주소를 찍어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네. 스스로 운전하고 가셔야 돼요. 뭐 전환해서 뭐 3kg, 4kg 정도 뺄 수 있겠지만 그걸로 뭐 아 심아 6주 동안 이렇게 개뻘짓 했는데 6kg 빠 그게 아니에요. 아 저도 근데 그 과정을 생각해야 돼. 예. 다른 사람들이 뭐 고구마 하나 먹고 호박 하나 먹고 샐러드 막 두 개씩 쪼개 먹을 때 나는 마랑이랑 야식도 먹으면서 운동으로 즐겁게 했는데 빠졌다. 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은 말 그대로 그 자존감이 좀 떨어진 사람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네. 그것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 감안하고 뽑으신 거기 때문에 점점 나아지는 모습도 스토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네, 맞습니다. 지금 성격 자체가 굉장히 쾌활하신 분이고 이분들은 그런 사람들만 뽑으면 업이 되겠지만 말 그대로 스토리가 되면 방송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저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고 지금 관리도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이 변하게 되면 얼마나 또 낫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금 상황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방송적으로 길게 봤을 때는 또 다른 메리트가 될 수가 있어. 뭐가 저한테 끌렸어요? 저요? 네. 저는 그냥 처음에 접한 게 그 아프리카에서 처음 방송 봤었거든요. 아, 어떤 방송 봤어요, 그때? 엄청 학고 오실 때 봤는데 근데 아마 제 기억에는 16년 초반에 하셨던 걸로 아는데 제가 여름에 보고 그때 그냥 좀 운동 좀 해야겠다 결심해가지고 봄. 자, 근데 진짜로 자존감이 낮아. 딱 봐도 낮아. 그냥 올 때부터 소진이 있었어. 그리고 아까 그 아니 남자 새끼가 요리 한번 그 잘못 한다고 해서 아 죄송합니다 빨리 닦고 해야 되는데 울었지. 네? 아니 아니에요. 그울더라고요 요리 한번 잘못했다고. 아니 아니 가스레인지에 이제 계란이 쏟아서 아니 근데 근데 이런 사람들이 치유가 먼저 돼야 돼. 운동적으로 해서 자존감을 높이는 가장 독특한 케이스가 될 수가 있어. 뭔 말인지 알지? 맞아. 나도 운동으로 자존감 높인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나는 동양인이라고 맨날 놀림 받았으니까 그거를 운동으로 극복하고 그래서 난 인정을 받았지. 그만큼 최고의 자존감은 없어요. 누군가 무시를 했는데 그것을 뚫고 나갔을 때 그만큼 멋있잖아. 예. 이 새끼 멸치네. 근데 갑자기 1년 후 2년 후에 나타났더니 정전이 돼서 나가 있어. 그러면은 너는 그 사람을 이긴 거지. 네 스스로를 이긴 거지. 어찌했든 4주 이상이랑 같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4주 이상 동안 브이로그든 콘텐츠든 라이브 방송이든 봐야 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스스로 도움될 수 있으신 분 찾아야 돼요. 운동 잘하는 사람 부르면 다 부를 수 있어요. 선수 부르면 되지. 그치? 네. 그리고 뭐 텐션 좋은 사람 부를 수 있어. 텐션 좋은 사람 인터뷰해가지고 누구야. 그 성악기도 부르면 돼. 아, 성악기 형님. 근데 이 재미와 유익과 그 다음에 동기부여를 셋 다 찾기 위해서는 이런 케이스도 필요하다라는 걸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채팅창의 분위기가 안 좋지만 포텐이 터질 수가 있어. 지금도 좋아졌어요. 자, 호연이 잘 보세요. 자, 준비. 시작. 초 안 셉니까? 아. 개, 이 새끼, 민망하니까! 아, 저 아세요? 저 새끼, 다시. 아.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앉아. 자, 준비, 시작. 시작해야 됩니까? 아이고, 진짜지.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넷, 다섯. 저는 일단, 작년 11월에 아버지 길기도 했고 짧기도 한 그 암투병 생활을 하셨는데 작년 11월에 저랑 이별했습니다. 그러고 그 아픔이 좀 가시기도 전에 한 달도 안 돼서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병원에 계시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제가 경찰특공대라는 꿈을 가진 뒤부터 계속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준비를 제대로 못했어요. 지금 몸 좋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살이 많이 쪄서 좀 많이 부족한 상태라 이제 형님한테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살도 빼고 이제 가벼운 몸을 준비하면서 이제 변화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이거 전문 학원이 그 체대 입시랑 좀 다른 게 저도 체대를 갔는데 일단 확실히 그 체대 운동이랑 경특 운동이랑 이게 준비가 많이 안 돼 있어요. 저도 가봤는데 일단 부족한 점이 많았고 팀 운동을 하는데 이제 4월이 이제 시험이라 제가 들어갈 수 있는 팀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 운동을 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형님한테 온 거고요. 저 체대 출신 아니에요. 필기는 제가 이제 준비를 많이 못 했는데 이거 간병 생활하면서 이제 들어와서 운동하고 제외 시간에는 계속 공부 돌릴 생각입니다. 네, 경특 아무나 합격하는 거 아닌 거 알고 있고 그래도 진짜 하늘에 계신 아버지한테 부족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저보다는 더 간절한 사람들이 두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제가 원래 좀 예능적으로 좀 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좀 속이 좀 울렁거리고 저는 살이 한 초등학교 때부터 그때부터 좀 뚱뚱했던 것 같아요. 제 몸이 이런 걸 저도 답답하죠. 근데 의지로만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솔직히 조금 슬프기도 한데 충분한 기회를 줬다고는 절대 생각 안 해요. 보여주고 싶은 끼도 있을 것이고 토크가 낫든 유머가 낫든 의지가 낫든 스토리가 낫든 어떤 것이 낫든 간에 그걸 다 조합해서 여러분들이 잘 투표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일단 제가 투표 사이트 알려드릴게요. 일단 방송 케미적으로 해서 5점. 그 다음에 컨텐츠 이제 장기 뭐 4주, 6주, 8주 정도 됐을 때 그것이 영상화를 했을 때의 그 컨텐츠를 10점 만점으로 줬어요. 마지막 의지나 스토리를 해서 5점. 그래서 총 개인당 20점 만점을 줬습니다. 총 60점이고요. 그냥 시청자들의 40%에서 또 100분율이 돼요. 도표가 이제 어느 정도 나왔는데요. 대왕님이 40% 받으셨고요. 경찰특공대님이 35% 받으셨어요. 나머지 24%는 멸왕님이 받으셨어요. 그거를 총 계산한 결과 합산입니다. 네. 특공대님 100점 만점에 69.7점 받으셨습니다. 우리 멸왕님은 100점 만점에 52.3점 받으셨어요. 네. 우리 마지막 우리 대양님은 100점 만점에 65점 받으셨고 이제 최종 합격은 우리 경찰 특공대님께서 4.47점으로 받았습니다. 네, 응원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 이렇게 처음 출연해봐서 네,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 네. 이게 좋게 응원 많이 해주셔서 네, 제가 그래도 밖에서 또 열심히 운동할 수 있게 자신감을 좀 많이 얻은 것 같고요. 네. 제가 어떻게 보면 인생이 또 바뀔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정말 저 최근에 정말 너무 많이 힘든 시간을 겪었는데 뭐 어떻게 좋은 또 기회가 온 걸 이렇게 잡은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